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리버정은 자신이 숨은 재주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경찰교통이 100m 1등 선수를 보기 좋게 딱 돌렸었죠. 그러자 베이징 경찰서 서장은 비밀병기를 빼들었답니다. 네, 그러면 그 비밀병기는 과연 뭐였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리버정은 이제 점점 아주 대놓고 그 사고를 치고 다녔었다는데요. 하여 이제 이놈을 잡기가 바빠서 그렇지 발견하기는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. 그날도 리버청은 이 할 걸 다 하곤 참 느슨하게 나왔었는데요. 어이 쌍초 그놈아, 어떻게 뭐 시원하야? 너 오늘은 딱 잡힌 줄로 알아라. 에? 그러자 리버청 흥 하고 폭발기를 끼면서 슬슬 달리기 시작하였답니다. 그러자 경찰들은 어쭈 이제 우리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니? 야들아 뭐하니? 비밀병기를 풀어라. 그러자 말입니다. 뒤에서 갑자기 왕왕 하면서 군견 두 마리가 아주 그냥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거였답니다. 야 뭐야 이것들이 이제 알겠으니까 개를 푸냐? 리버정은 혀를 가로물고 그냥 냅다 달리기 시작했었는데요. 그러자 뒤에서 경찰들은 했어 웃으면서 지켜봤답니다. 저놈이 아무리 뭐 날아다닌다고 해도 에? 개들보다도 더 빠를까? 자 담배나 한 대 빨아라. 좀 더 올라가서 그 뭐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면 된다. 그렇게 경찰들은 이 산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서로 히히닥닥 토크나 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네 군견 한 마리라도 되겠는데 이 두 마리를 풀었으니 100% 문제 없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저 멀리서 이 군견 두 마리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군견병을 보자마자 이 낑낑거리면서 힘든 척을 하는 거였답니다. 뭐야 이거? 군견도 쌍초 그놈을 못 따라잡는다고? 이거 싫어하냐 이거? 이 소문이 퍼지자 경찰들은 더더욱 체면이 안 섰고 쌍초 그놈의 악명은 더더욱 커졌다고 합니다. 경찰교통 제1 엘리트에 이어서 군견까지 못 따라잡다니요. 하여 제가 제목을 바람이라 불린 남자라고 지은 거랍니다. 이제 리버청 이놈이 아무 집이나 척 들어가서 내 쌍초 그놈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 다들 그냥 와들와들 떨기만 했다고 합니다. 그 뒤부터는 하루에 한 번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작업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참으로 정격이 또한 참으로 좋은 놈이었죠. 그러면 이러한 놈을 지켜보는 경찰들 마음은 어떠했을까요? 아무리 잘 뛰는 놈이라 해도 어떻게 군견을 따돌릴 수 있지?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. 야들아 잘 알아봐라.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니? 하여 경찰들이 알아보니 그중 한 가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개는 이 평지에서 달리기는 엄청나게 빠르고 오래 달리는데 이 건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면 금방 헥헥거리면서 힘들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요번 것도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요? 그렇게 의심하던 도중에 또 한 번 쌍초 그놈과 맞붙게 되었답니다. 어라? 여기는 산이 없는 곳이니 너 오늘 잘 걸렸다. 야들아 대뜸 가서 물어뜯어 버려라. 경찰들은 또 그 두 마리 군견을 확 풀어줬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왕왕 하고 이 개들은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. 근데 리버정이 도망치는 방향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왕왕 하고 달려가는 거였답니다. 뭐야 이거? 이 군견들이 문제가 있는데? 아니 훈련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? 어? 그제야 경찰들은 느꼈답니다. 아 이거는 뭐 리버정이 진짜로 빨라서 따돌린 거가 아니고 이 개들이 문제였었네 라고요. 야들아 알겠다. 군견 중에 에이스 독일 셰퍼드를 끌고 와라. 네 독일의 셰퍼드는 다들 잘 아시죠. 이 독일의 순수 혈통인 셰퍼드는 머리도 엄청 총명하고 용맹하다고 합니다. 만약 앞에 호랑이가 있다고 해도 이 가서 물어 라고 명령을 내리면 가차없이 덤벼드는 게 바로 이 독일 셰퍼드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에이스 군견이면 아무 문제 없겠죠. 이제 리버정을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네, 또 금방 만나게 되었답니다.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380차례나 진행했으니 어려나시겠나요? 하지만 리버정은 금방 작업을 끝낸 뒤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답니다. 현장에 리버정은 없었지만 그가 남긴 양말이 한 클레가 남아 있었다는데요. 그러자 군견병은 그 셰퍼드한테 냄새를 킁킁 맡게 하고는 대뜸 총! 하고 떠나 보냈답니다. 하지만
하지만 말입니다. 셰퍼드가 그 리보청이 양말 냄새를 맡더니 대뜸 그냥 갈기의 털들이 쫙 곤두서는 거였답니다. 허? 뭐야 이거? 이거 무슨 상황이야? 그러자 군경병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들은 깜짝 놀랐었죠. 이는 셰퍼드가 매우 극도로 이 되는 공포를 느낄 때 나오는 표현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 셰퍼드는 낑낑거리면서 대뜸 군경병한테 막 기대는 거였답니다. 네, 생각해보세요. 호랑이 앞에서도 공포를 못 느끼는 셰퍼드가 어떻게 되어 리보청이 양말 냄새를 맡고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? 이는 천하의 셰퍼드가 싸움을 걸기도 전에 이미 쫄아서 낑낑대는 거였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이 경찰들이 머릿속을 쫙 스치는 뭔가가 있었답니다. 야, 이거 쌍초크 놈이 이거 보통 놈이 아닌데 이놈 직업이 대체 뭐야? 설마 이놈이 그 개를 잡는 개장수가 아닐까? 네, 사실은 그러했답니다. 개장수들은 매일마다 수십 마리 개들을 잡아대니 그 개들이 과 이 냄새들에서 박히는 살기가 있다고 합니다. 하여 보통 개들은 그러한 개장수한테 가까이 가게 되면 그냥 그 냄새만 맡아도 이 쫄아서 질질 지린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독일 셰퍼드는 다르겠죠. 야, 총! 군견병이 명령을 내리자 이 셰퍼드는 정신을 차리고 쌩 하고 날아갔다고 합니다. 네, 그 속도와 기세는 전에 두 마리 보통 군견과는 그냥 비교도 안 됐죠. 그러자 곁에 경찰들은 다들 박수를 치면서 하우 하우 하고 엄지손가락을 쫙 내미는 거였답니다. 자, 요번에야말로 진짜로 문제없다. 하지만 놈이 어디 지붕 위로 도망갈 수 있으니 이 우리들도 천천히 가보자구나. 그렇게 경찰들은 요번에야말로 문제가 없다고 건들건들 거리며 뒷짐지고 걸어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어라? 저 멀리서 이 셰퍼드가 축 처져서 달려오는 거였답니다.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니 이 어딘가 쳐맞았는지 온몸에 흙탕물도 튕겨서 말입니다. 그 난다긴다 하던 젊은 셰퍼드가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죠. 야, 뭐야 이거? 너 누군지 잊었니? 너는 전문 훈련을 받은 독일 순수 혈통 젊은 셰퍼드다야. 아니, 너가 한가 인간 따위한테 얻어맞아 온다고? 야, 말도 안 된다. 빨리 다시 가라. 군견병이 다시 한번 출동을 명령하였지만 그 젊은 셰퍼드는 딱 엎드려서 꼼짝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곁에 경찰들은 혀를 끌끌 찼죠. 저거 뭐야 저거? 아니,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 들여와서 또 제대로 훈련시켜둬도 뭐야? 강간범 하나 제대로 못 잡지? 뭐? 그러자 군견병장은 그냥 제대로 빡쳤답니다. 이 채찍을 들어서 그 젊은 셰퍼드를 향해 짱짱 하고 내리쳤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처음으로 젊은 셰퍼드한테 손을 댄 거랍니다. 전에는 아무리 어떠한 큰일이 있어도 아까워서 손을 못 댔었다는데요. 그렇게 계속해서 짱짱 하고 내리까자 이 젊은 셰퍼드는 드디어 눈물까지 핑그레 하고 돌면서 울었다고 합니다. 이놈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으면 그랬을까요? 그러면 쌍초크놈은 대체 허황선성, 즉 대체 어떠한 신이었기에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? 그러자 군견병은 무릎을 탁 하고 칩니다. 야, 이거 쌍초크놈이 무조건 개장수라는 걸 의미한다. 놈이 개장수가 아니면 내 손에 아주 장을 지질 테니 베이징의 모든 개장수들을 한번 샅샅이 검색해보자. 그러면 베이징의 개장수라는 개장수들 그냥 싹 다 수색해 봐야겠죠. 그리고 이러한 경지에 오른 개장수라고 하면 아마도 수천 마리, 심지어 수만 마리 개를 잡아야 이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오래된 개장수들을 더더욱 깊게 심문하였다고 하는데요. 결국 어떠했을까요? 네, 아쉽지만 역시 못 찾아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수사 중에 혹시 빠뜨린 건 아닐까요?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답니다. 그러자 경찰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답니다. 아니, 세상에 이럴 수 이 쌍초크 놈이 개장수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젊은 셰퍼드까지도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게 했을까요? 네, 이에 대해서는 쌍초크 놈이 나중에 잡힐 때까지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었다는데요. 우리 형님 누님들 너무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경찰들이 신문을 통하여 그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러했답니다. 이놈은 개장수가 아니고 소위, 즉 수의사였다고 합니다. 에? 그러면 개가 어떻게 해서 수의사를 그렇게도 무서워했을까요?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의사가 그리 많지도 않은 시기여서 그때의 경찰들은 잘 몰랐답니다.
말과 개들한테 이 쓰이는 약물은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. 이 리버정은 무려 20년 동안 개와 말들한테 주사를 넣고 수술을 진행했으니 그 독특한 냄새가 몸에 배어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 동네집 똥개 같은 그러한 관리를 전혀 받지 않은 개들이었다면 네, 또 아무렇지도 않았겠는데. 하지만 맨날 수의사들한테 주사를 맞고 이 관리를 받아온 기타 군견 두 마리와 또 우리 에이스 셰퍼드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그냥 알았답니다. 왜냐면 이 저먼 셰퍼드는 天 不怕 地 不怕 즉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지만 맨날 그한테 아프게 주사를 넣는 수의사는 군경병보다 더 두려웠던 거랍니다. 사실 그 마을에는 수의사가 두 명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리버정이었다고 하는데요. 만약 이러한 원리를 알았더라면 금방 잡을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아둔했었던 그 시절이 경찰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답니다. 나중에 리버정이 얘기했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러했답니다. 그가 제일 처음에 두 마리 군견을 봤을 때 사실 그도 겁나게 놀랐다고 합니다. 그 군견들이 속도는 리버정이 어떻게 뭐 반응을 하기도 전에 금방 코앞에까지 왔다는데요. 하지만 가까이 막 달려오던 두 마리 군견은 이 냄새를 킁킁 맡더니 이 선뜻 멈추고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였답니다. 오라, 그제야 리버정은 알았죠. 요 놈들이 오고 내 앞에서 직소리도 못하는구만 라고요. 하여 자신이 신발을 벗어서는 지가 개들을 향해 막 패대기 시작했답니다. 그렇게 보통 군견 두 마리와 저먼 셰퍼드는 실컷 얻어맞고 도망을 친 거랍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감히 뒤쫓지도 못한 거였죠. 리버청 이놈은 또 수의사였으니 여러 가지 다른 재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성대모사를 이놈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말이나 개한테 주사를 넣을 때는 그 말이나 개의 소리를 내면서 요 살살 얼려대면서 놓았다고 하는데요. 이 재주는 그가 작업할 때도 아주 큰 작용을 하였다고 합니다. 여러 여자 집에 잠입해 들어갈 때도 사실 조금 들키게 되면 이 동물들 소리로 속이고 넘어갔답니다. 그렇게 이제 무작정 닥치는 대로 털어가던 리버정은 또 어떠한 집안을 털게 되는지 아세요? 네, 그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경찰 집을 들이치게 된 거였답니다. 경찰 부인을 또 한바탕 해놓은 다음에 집안을 뒤지다가 에? 문득 권총 한 자루를 찾아내게 되었다는데요. 그러자 리버정은 눈이 번쩍 뜨였죠. 모든 범죄자들은 이 권총이 없어서 못쓰지 있으면야 더더욱 날아다닐 수 있었으니까요. 이어서 또 계속하여 뒤져내자 탄약 20발까지 찾아내게 되었답니다. 이 권총은 사실 리버정한테는 범한테 날개를 붙여준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. 권총까지 챙긴 리버정은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답니다. 사실 이놈은 왕창처럼 뭐 갈솜씨가 좋은 게 아니고 또 짱준처럼 격투기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기에 이제껏 그냥 남자가 없는 집만 털었던 거랍니다. 근데 이제 권총까지 손에 넣었잖아요.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쪽쪽 털 수가 있었답니다. 그러면 권총을 가진 리버정은 또 어떻게 날아다닐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